안녕하십니까. 스바천일기도 천일본문제 462회차 석일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우리가 사홍서원 가운데 위가 없는 모든 불도 맹세하고 이루리다라고 하는 불도무상서원성과 마음속의 모든 불도를 맹세하고 이루리다라고 하는 자성불도선성에 대해 살펴봤어요. 오늘은 여러분들 법회집 212페이지, 해설집 불교학교론 8권 111페이지에 해당이 되는데요. 세운 서원을 실천하고 삼보님께 귀의하는 원의발원이 규명래 사안보의 나무상주 시방불, 나무상주 시방법, 나무상주 시방승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원을 일으켜서 우리가 삼보님께 귀의하는 또한 가르침에 따르겠다라고 다짐하는 원의발원이 규명래 삼보는요. 시방세계에 항상 계신 부처님께 귀의한다라고 하는 나무상주 시방불, 또한 시방세계에 항상 계신 가르침에 귀의한다라고 하는 나무상주 시방법, 또한 시방세계에 항상 계신 승가님께 귀의합니다라고 하는 나무상주 시방승에 해당이 되는데요. 삼보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 가지의 보배를 뜻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불보는 부처님을 뜻하는데 우리 불교의 교주를 나타내고, 또한 법보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뜻하는데 교리를 나타내는 거지요. 또한 승보는 부처님 법을 수행 실천하는 교단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러한 세 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을 때 우리는 종교의 3대 구성 요소를 갖췄다. 그래서 교주와 교리와 교단이 있을 때 우리는 바로 종교다. 또한 신을 믿게 되면 신앙이 되는데요. 신을 믿지 않는 철학과 도덕과 윤리이면서 교주, 교리, 교단을 우리가 섭렵했을 땐 종교다. 이렇게 놓고 볼 때에 유교, 도교도 무신교의 신을 믿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는 교주가 없죠. 교리, 교단은 있지만. 그래서 철학의 윤리, 도덕이다라고 할수 있는데 우리 불교는 교주가 있기 때문에 종교요, 철학이요, 인류 도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이렇게 볼때 사실 세계에서 유일한 종교는 우리 불교밖에 없다는 걸 여러분들 잘 아시고요. 또 우리가 삼보 가운데 나무상주 시방불 하는 것은 시방세계에 항상 계신 부처님께 귀한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석가모니 부처님은 일찍 우리와 같은 한 인간으로 태어났어요. 원래 신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본래부터 존재하는 우주와 인생의 최고 진리를 깨닫고서 결국 완성된 삶을 형성하신 분이에요. 부처님께서는요, 모든 생각을 청정무구하게 해서 마음을 더럽히지 않고 청정하게 해서 모든 고통을 이겨낸 사람이라는 이야기죠. 욕과 증오를 조복을 해서 이별의 아픔과 슬픔이 없었고요. 또한 모든 것을 내 것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소욕이 없어서 갖지 못함에 대한 불안, 초조, 공포, 두려움 이런 것이 없었어요. 또한 잘못된 집착으로 인한 자기 분열의 아픔을 갖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열반의 뜻인 분이다. 열반하신 분이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불교 교주로 삼고 또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고요. 또한 나무상주 시방불은 시방세계 항상 계신 가르침에 귀의한다라는 이야기인데요. 법이다라고 하는 시방법,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르마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우리 불교에서는 부처님보다도 사실 법을 더욱 중요시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부처님께서도 진리를 깨닫고 진리에 의해서 진리를 가르치면서 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 귀의해야 할 대상, 또 예배할 대상은 바로 부처님의 육신이나 불상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깨우친 진리라는 이야기예요. 한 인간으로서의 석가모니는요, 영원한 존재가 아니어요. 그래서 의지할 바가 못 되지만 부처님께서 설한 가르침은 영원한 진리이지요. 세세생생 변함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 법을 믿고 의지하라는 것이고요. 또한 이제 시방세계 항상 계신 승가님께 귀의합니다라고 하는 나무상주 시방승은요, 승이다라고 하는 것은 본래 샹카에서 비롯이 됐죠. 그래서 승가에서 승 이렇게 됐는데 화합의 물이라는 이야기예요. 중 무리중자를 써서, 또한
화합하는 물이다라고 해서 화합 중이다. 그래서 스님들은 본래 스님이 아니라 중이 맞는 거예요, 중이. 근데 이제 요즘 좋은 말로 표현해서 쓰자라고 해서 스님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요. 엄격한 계율과 청정한 생활을 통해서 진리의 탐구에 전구하는 바로 전념하는 수행 공동체를 뜻하는 것인데요. 부처님의 바른 법이 존속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불법성 삼보님께 귀의하고 또한 가르침을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바른 진리를 전하는 SF불교 교육 방송 스바 천교도 천일법문 제 462회차 서기를 보겠습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석열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